저희 엄마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오빠가 무슨 연어야? 나 연어 좋아해. 말도 안 돼. 스폰 유밥 비빔? 너 레몬에이드 몰랐어? 아니 근데 인절미잖아. 여기를 싸우고 지금 난리 났는데요? 커플 대항전 러비더비. 안녕하세요. 한스. 냥냥입니다. 안녕하세요. 핫바리. 릴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맹채연. 건어건어해요. 풋풋하다. 오늘의 주제는 헬레파 씨가 가장 잘 통하는 커플은 누구일까요? 근데 저희는 진짜 잘 통해요. 그냥 눈빛만 이렇게 딱 봐도 야! 오호! 이런 거 이런 거. 저도 껴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뭐 이제 네. 생각하는 것도 이제 비슷하고 먹는 것도 네. 비슷하고 좋아하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맞죠. 망설이지 마세요. 자. 아,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100일 차인 것 치고는 잘 맞죠. 네. 아, 그때가 좋은 거 알죠? 점점 만나다 보면은 네.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더 좋아지죠. 바로 유턴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커플 박수 챌린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명이 동시에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성공한 커플이 1등. 근데 다른 커플이랑 맞으면 어떡해요? 어, 그 짝짝 공하면 돼. 시작! 아, 안 맞았어. 처음에 누가 하면 반응하지 마. 약간 치면 마음 급해진다? 너의 리듬을 찾아. 시작! 우리 맞지 않았어? 맞았어? 우리 맞지 않았어요? 예! 자신 있지? 준비, 시작! 연차별로 이렇게 되네. 뭐야 봐. 이번에는 여친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맞춰볼 거야. 저희 엄마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누구나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절대 못 맞출 것 같고요. 만만 잘한데요? 아, 여친 마음 맞추기 시작하겠습니다. 몇 글자인가요? 아우, 그거 말해줘도 되나요? 한 손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오~ 똑똑하다. 똑똑하다. 어, 하나, 둘. 큰일 날 뻔했네. 아, 누구나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듣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몇 글자인가요? 한 손가락으로 표현 못합니다. 홀수. 홀수입니다. 일곱 글자구나? 오~ 끝에 물음표가 붙나요? 아니요. 예? 누군 맞다고 하고 누군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아 네. 아니네요. 진짜 아니에요? 한국어인가요? 한국어로 써 있는데요? 한국어로 써 있긴 해요. 저희 엄마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회로 정지됐거든요.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아 감이 진짜 안 오는데? 재환아 할 수 있어. 한수 형한테 할 수 있어 이 말? 아 질문 퀄리티가 너무 그래 오빠. 양심상 못 하겠어. 자식아 저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양심상 못 하겠어. 명령이가 듣고 싶은 말을 좀 생각해봐야겠다. 남자들도 듣고 싶어하는. 아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물어봐.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요.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못 들어왔어요 이거. 감이 오는데. 정답! 살랑쿤밥. 살랑쿤밥. 쌀랑꿈빠라고 저희가 사랑아이를 냥꿍이 쌀랑꿈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지어낸 말이에요. 오빠는 잘 안 해주는 말이고 제가 보통 하는 거라 가지고. 와 엄청 고민하는데 여기. 아니 감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아, 왔어. 여기 다음에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나을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막내딸 하나 나을까?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그냥 제가 막 장난으로 이리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한 장난칠 때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오늘 막내딸 하나 제가... 가져? 이러면서 저 이거 확인해봐도 돼요? 아,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둘이 평소에 많이 하던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자주 말하는데? 되게 뭐 좋은 날 때 해주는 건가요? 약간? 나 진짜 모르겠어. 에이, 다 줬다, 다 줬어, 힌트. 제 여자친구도 기분 좋을 때는 진짜 3단 고음 나오고 그래. 잠깐만. 정답. 스폰지밥 비명? 다 줬잖아! 뭘 더 줘야 돼? 빨리 당장 집에 가서 부동신 신고 오세요. 정답! 아이유. 아!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뉘앙스가. 어? 다! 어, 아이유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 3단계는 남자친구 마음 맞추기예요. 앞에 남자친구분들이 와서 메뉴를 골랐어요. 오! 아, 뭘 먹고 싶어 했을까?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그럼? 차례대로? 저는 그냥 무조건 제육덮밥 갈게요. 한스는 완전 한식파거든요. 나는 파스타! 김건호가 면을 좋아해서 파스타를 골랐을 것 같아요. 우리 건호는 맵찔이라가지고 달달한 걸 고르지 않았을까? 이거 무조건 불고기지. 어? 잠깐만, 이게 불고기가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실제로 불고기죠. 아, 나는 연어인데. 아, 이거 좀 어렵네. 나도 연어야. 그치? 근데 난 광어, 연어 둘 다 다 좋아해가지고 시킬 때 광어, 연어 반반 시키거든? 그거 나도. 남자친구가 뭘 더 많이 먹다 봐요. 아, 광어요. 무조건 스페셜이지. 아, 그래? 아, 난 이거 진짜 모르겠거든. 나 그럼 그냥 묻어갈래. 이게 남자 픽이라는 거지. 무조건 피자빵! 피자빵이지. 맞아. 나도. 뒤에 왜? 그러니까 난리 났는데. 크루아상을 내 앞에서 먹은 적이 없어. 진짜 모르겠네요. 무조건 누텔라지. 저 근데 마카롱 무슨 마카롱이에요? 인절미. 인절미? 무조건 김건호야 근데. 골랐습니다 다. 다 맞췄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골랐을 것 같은데요? 나는 진짜 다 맞춘 것 같아. 커플이 동시에 네 줄 빙고를 두 분 다 완성하시면 우와 그게 가능해요? 그 커플이 이기는 겁니다. 아. 시작! 영어초밥입니다! 오! 와! 광어초밥을 골랐나봐 당신! 나 연어야! 오빠가 무슨 연어야! 나 연어초밥 좋아해! 말도 안돼! 연어지, 연어. 야들야들하잖아. 이거 솔직히 오빠 억지다. 내가 좋아한다는데 억지는 거? 맛있냐? 왕자고! 남자는 스페셜 정식이지! 가성비, 맛, 영양소. 이거는 약간 국룰이라고 할 수 있죠. 저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달달한 떡볶이예요. 저희 둘밖에 없나요? 저요. 아, 맵찔이 주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매운 거 좋아, 잘 못 먹는 거지 좋아한다고 내가. 엽떡 무슨 맛 시켜? 맨날 착한만 먹잖아. 그것도 매운데 어떡해. 저희 두 번 저 나가서 싸우시고. 예. 아, 연어 초밥 진짜 어이없네. 영아, 벗어나, 벗어나. 저 지금 떡볶이를 먹어서. 지연아, 잘 골라라. 나 있는 걸로 맛있다. 골라라. 초코 우유. 와, 지연아, 너 레모네이드 골랐어? 아, 아, 잠깐만, 초코우유 안 골랐어? 자기야, 나 초코우유 대박 좋아하지. 대박 초코우유지. 다음은 그냥 확실한 거부터 가자. 제육덮밥! 아, 제육덮밥이지. 안 돼! 안 돼, 역시. 제가 한식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야, 나랑 함께 할 땐 언제나 크림파스타였는데. 너가 좋아했던 거였어. 아, 내가 좋아한 걸 배려해줬나? 고마워. 고마워, 너의 배려 잊지 않을게. 채연님은 파스타 고르셨어요? 아, 제가 파스타집 딸이라 가지고 장인어른을 배신하는구나. 빨리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광어초밥 먹을까? 와! 와!
나 연어 초밥 좋아한다니까. 피자는 불고기 피자죠? 아, 오케이. 당연하지. 설마. 잠깐만. 고르곤졸라 골랐어? 피자 고르곤졸라지. 자기야, 내가 불고기 피자 시켜본 적이 없어. 고르곤졸라도 오빠 의지로 시킨 적 없어. 부먹은 설 넘지. 그치, 찍먹이지. 두꺼워야지, 삼겹살은. 삼겹살은 두꺼워야지. 닭발 먹고 싶다. 오케이, 닭발 렛츠고. 두 줄 빙고. 저도 한 줄 빙고. 저도 한 줄 빙고. 자, 그러면 저죠? 지원이가 좋아하는 마카로. 마카로. 아니, 건우 없니? 아니, 인절미잖아. 야, 마카롱을 나 애초에 안 좋아해. 아니, 근데 인절미잖아. 여기는 싸우고 지금 난리 났는데요? 자, 몇 줄 빙고이신지? 저 한 줄. 저도 한 줄. 저도 한 줄. 저 두 줄입니다. 저 한 줄입니다. 빵 줄이요. 전화 쉽지 않아. 자, 어포. 아싸! 아싸, 두 줄 빙고! 자기야, 내가 어포를 먹은 적이 없는데. 아, 잘 먹잖아. 아, 있으면 당연히 잘 먹지, 뭐든. 돼지니까. 자기야! 떡볶이 가자. 아, 나 떡볶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나 따를 거. 빵. 치즈케이크! 아, 잠시, 타임. 무슨 치즈케이크야? 짠! 3빙고! 2빙고! 왜 이렇게 빨라? 제 차례죠? 에헤이, 작전해. 안 돼요, 안 돼. 아, 뭐가 먹고 싶지? 그 피자 빵? 예! 예! 예스, 저 3빙고! 빵이라며! 있기는 한데 핫바리님은 피자빵이 없으신가요? 저는 피자빵은 안 먹어요. 에? 저 밋밋한 빵만 먹거든요. 너 언제 크로와상 먹었어? 개 좋아한다던데 아까. 아, 그래? 릴즌 앞에서 소시지빵 먹은 적이 없어. 피자빵도 나의 배려로. 매운 떡볶이. 번호번호 맥주연님이 3라운드. 저희가 또 식성은 잘 맞아요. 맞아. 어? 4빙고! 아이, 어? 이런 땡. 많이 알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못 맞힐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빠지직 빠지직. 통신으로. 근데 저희는 생각보다 모르는구나 싶어서. 맞아요. 알아갈 게 많구나. 저희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거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같이 걸어다니. 아, 나 빙고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게 나는 고르곤졸라. 아, 그만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한스레벨 커플이 오늘의 러비러비 커플입니다. 뭘까, 뭘까? 개봉합니다. 와, 부러워. 와! 뭔가 영양이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인데? 나는요? 되게 잘 어울린다.